어디 가시는데 그리 급하신가? 에? 아, 그리 급하면 좀 미리 나오지. 저러다 사고 나겠네. 에이, 그치. 한편 우리의 즐거운 씨는 기회를 잡으셨군. 어차피 막히는 길. 회식 때마다 신세대 부하 직원들과 어울릴 노래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빨리 빨리 무조건 내가 먼저. 나 빼고는 다 나쁜 사람들. 이거 우리들 살기가 너무 각박해서 그러는 걸까요? 피곤해 씨와 즐거운 씨의 모습을 잘 보셨는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도 우리들은 인생의 배를 열심히 저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사이 낡아버린 배에서 물이 새지만 물이 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노만졌고 있죠. 그러나 결국 배는 가라앉고 맙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누수 현상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는 스트레스. 오늘 이 스트레스에 관한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어떤 때 스트레스 받아요? 그때 남편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꼼꼼히 따질 때? 직장에서 일이 잘 안 풀릴 때요. 아이들이 좀 말을 잘 안 들을 때요. 상사하고 트러블 생겼을 때랑요. 그 다음에 거래처하고 트러블 생겼을 때요. 친구들이 약속 시간에 늦을 때. 정신들이 잘못할 때도 스트레스 받고요. 시험 보기 전에요. 시험 때 스트레스 제일 많이 살고요. 상사한테 그 말 들었을 때. 직장 상사한테 깨지거나 아닌 남자친구랑 싸울 때요. 남자친구랑 싸웠을 때요. 형님들이 그냥 막 길 물어볼 때요. 아직도 부모님께서 잔소리하시고 그럴 때고. 신랑이 말 안 듣고 속삭일 때. 그렇지만 잘 모르겠네. 스트레스란 심리적 압박감을 일으키는 자극을 말합니다. 이런 자극이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감정을 일으키고 심하면은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험생이 입시에 실패를 했거나 직장인이 진급이 안 됐거나 직장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온다든가 부하 직원이 말썽을 피운다든가 또는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변화가 없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외에도 사회가 복잡하고 생존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든가 아침 저녁으로 교통 체증에 시달리는다든가 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지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반드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삶의 활력소로 작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의 정체와 원인을 잘 파악해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선생님, 딱히 어딘가 아픈 것 같진 않은데요. 조금만 신경을 써도 가슴이 답답하고 이거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초라한 게 아닌가 싶어 정말 우울합니다. 요즘 혹시 신경을 쓰신 게 있었나요? 그런 일이야 많죠. 요새 컴퓨터를 배우는데 생각 같지 않아서 짜증나고요. 또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위에서는 누르고 아래에서는 치받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나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처음에는 긴장되고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경 내분비계를 자극해서 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슴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혈압과 체온이 올라가는 신체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생각과 같은 인지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손톱을 이제 물어뜯거나 안절부절 못하고 팔다리를 떨거나 공격적이 되고 또 다음 과식과 같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더구나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은 구신 T질을 자극해서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그렇게 돼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 두통도 심하고 가슴도 두근거리고요. 그리고 소화도 정말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머리와 목 부위의 근육이 긴장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두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뛰는 것은 교감신경계가 자극을 받아서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고요. 소화가 되지 않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를 더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중년의 여성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죠. 이때는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통해 자신이 늙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외롭고 허무한 감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울증, 뇌혈관질환,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 어떤 질병이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두통, 현기증, 가슴이 뛰고 숨이 막히고 때로는 속이 쓰리고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신체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생기거나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를 정신신체장애라고 부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과계 입원 환자들 중 약 71%가 이런 정신신체장애에 해당될 정도로 크고 작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정신신체장애 중에는 긴장성 두통, 편두통, 기관지 천식, 협심증, 관상 동맥 질환, 위염 및 위십이지장 배양,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각종 암, 월경통 등 각종 신체적 질병 및 신체 증상을 막라합니다. 이외에 진찰이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도 신체적으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데도 신체 증상을 계속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신체형 장애 또는 시민성 신체증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이후에도 불안장애, 우울장애, 정신병, 자살 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못 이겨 병이 난 피곤해 씨, 늘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즐거운 씨, 똑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경의 차이, 성격이 서로 달라서 무난히 스트레스를 잘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어허, 아니 그렇게 계속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빨리 온답니까? 원참. 저런, 저 다리 떠는 모습 좀 보세요. 아, 폭 나가요? 좀 진득하게 앉아있어요. 아줌마, 빨리 주세요! 아이, 그 마우스가 무슨 죄가 있나 그래, 원. 혹시 당신도 이런 유형에 속하지 않는지요? 만약 이런 유형이라면 당신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꼭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심각하다면 전문가와 상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세상 만사는 마음먹기에 달린 일 아니겠습니까? 내게 닥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되겠지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시에 스트레스 멀리하기. 즐거운 씨는 늘 약속 시간에 여유를 갖고 출발합니다. 여유 있는 시간 관리로 마음의 여유도 가지게 되죠.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무리한 요구에는 거절할 줄도 압니다. 상대방을 칭찬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자신감도 있고 유머 감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빨리 뛰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웃으며 살려는 사람에게는 혈액순환이 잘 되어 몸 안에 산소 공급이 많아지고 면역 기능이 강화되어 자연히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웃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아무리 바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라도 일부러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면서 빙긋이 웃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저만큼 멀리 달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은 최적의 신체적 상태와 안정된 심리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있는 식사와 같은 생활 리듬의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잠은 우리가 취하는 휴식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식사를 걸러 저혈당이 되면 불안해지고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움, 몸떨림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에서 비타민 D와 비타민 C 등의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과일이나 야채로 보충을 해주고 때로는 비타민 정제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에 해로우니 주전자에 물이 열을 받아 끓으면 수증기를 방출하여 열을 식히듯이 운동으로 몸에 해로운 물질인 아드레날린을 방출시켜야 합니다. 조깅, 에어로빅,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스트레스 해소 비법. 꾸준한 건강관리로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늘 유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배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